와? 뭐죠? 어떻게 먹어요? 한번 먹어볼까요? 오! 우와! 대박! 2인분 같은 1인분 줄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과 인플루엔서 프레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레이 한 분보다 상둥이 고려대학생 몰리입니다. 상둥 차예요. 네. 맞아요. 미술관 엄청 좋아해서 그 삼청동 쪽에 자주 가요. 새로운 전시인지나 거기도 카페들이 되게 예뻐서 그 동네 너무 예쁜 거 그쵸. 왜냐면 옛날 한국 느낌이니까 여기 좀 귀여운 거 같아요. 저는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 많이 가봤어요. 네. 아니요, 안 가봤어요. 저는 가봤어요. 아, 진짜요? 관광진 시장? 시장 있어? 있어. 나 안 가봤는데. 거의 1년 반 됐는데 안 가봤다. 좋았어요. 뭔가 들어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먹어봤던 음식이 맛있었어요. 아, 그치. 그 되게 큰 시장 있잖아. 그 남대문 쪽에 한번 가봤어요. 한국에 딱 처음 왔을 때 친구랑 가봤는데 근데 너무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 당황스러웠어. 맞아요. 정신없는 분위기? 그거 너무 좋았어요. 한국 카페? 아, 맞아요. 한국 카페 데코를 신경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완전 약간 촬영 작업실 같아요. 작은 것까지 많이 맞아, 미술 같아요. 맞아요. 신경 쓰시고 보통 영국에는 이쁜 데도 있는데 한국에 데코를 자세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. 아니요, 안 먹어봤어요. 왜냐면 영국에 제일 인기 많은 프라이드 치킨과 약간 미국 스타일 치킨이죠. 그런 거 이렇게 소스 넣는 거 없어서 당연히 영국에 치킨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양념이 노는 안 봤어요. 뭐 양념이 되게 한국식 입맛 있잖아요. 아, 단맛이랑 매운맛? 영국에는 제가 봤을 땐 런던 시장 가면은 원래 한국에 되게 조그만 곳 가는 것 같아요. 먹어볼 수 있는 것만큼 주는 것 같고 영국에는 원래 식사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비싸겠죠? 네. 아직 안 먹어 아직 안 먹어봤다고? 안 돼! 먹어봐야 돼! 되게 상고인데 이작 토스트 그냥 금방 사면 되는데 영국에는 약간 한식 스타일 토스트는 영국 남자 때문에 매장 한 개인데 그게밖에 없죠.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영국에는 토스트 그냥 집에만 먹는 음식인 것 같아. 맞아요. 네. 길에서 안 먹는 것 같아요. 네. 한식은 아직 영국에 유행됐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니까 트렌디하고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좀 비싸게 하고 있어요. 폐 있잖아요. 노란색 큰 거? 그거 영국에 없어요. 감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. 그리고 이거 학교 선생님 저는 한국 고구마 엄청 좋아해요. 저는 고구마 귀신이에요. 거의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. 근데 영국에 보라색 고구마 없어요. 크고 그 정도 달콤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시장을 가볼 거예요. 한국스럽지? 아, 여기도 과일도 발라하고 꽃도 발랐네요. 영국에 이렇게 꽃 안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예쁘다. 와? 뭐죠? 해물이야?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와 아직 살고 있네요. 살아있네. 와 완전 프레쉬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여기도 떡볶이 달네. 이거 한국에 어디든지 가면은 이렇게 떡볶이 시장에서 떡볶이 살 수 있겠지? 그쵸. 튀김 같은 거 혹시 물이 좋아해? 튀김 자주 안 먹는데 먹을 때 좋지. 오 과일도 발라네요. 이거 한국에만 찾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. 영국에 이런 게 없지? 아, 영국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사과랑 토마토 찾을 수 이런 있겠죠? 것도 아까 말했어. 해? 오, 에이구나. 영국에 이렇게 쫙 크지 않아요. 아 그리고 와, 이것도 망고인데? 이거 망고야? 아닌데? 망고이죠 사장님. 망고. 오, 망고이구나. 완전 영국 망고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. 수박도 반해. 이제 여름이야. 한국 시장을 가면은 이렇게 식단을 찾을 수 있어요. 작은 길에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찾을 수 있고. 떡인가? 맞네요. 여기 떡집인데 이런 거 영국에 아예 없지. 한국의 전통 간식인가? 그치. 몰리의 제일 좋아하는 떡 뭐야? 그 원래 숯 있는 떡 좋아하긴 한데. 아 진짜? 아니면 흑자. 나는 인절미. 와 너무 신기해. 차장님 원래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? 간식이에요. 간식 그냥 먹는 거예요? 맛있게 봐. 이거 안 먹어봤는데.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아 여러분 먹방 시작했습니다. 오!
달콤한 맛이야. 그 사장님이 말했는데 이거 한국 스타일 간식인데 좀 살짝 달콤하고 되게 맛있다. 이런 거 약간 영국 차이랑 좀 다를 것 같아. 한국인은 되게 짠 간식 좋아하는 것 같아. 그치? 근데 항상 한국인은 전통 간식 먹을 때도 뭔가 좀 달콤하죠? 바삭바삭. 근데 영국에 어떤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크지 않지. 생각나면은 시골 가서 그냥 과일이나 야채, 고기. 여기도 옷 파네. 우와! 대박. 다 팔고 있네. 영국이랑 한국 차이는 시장 중에서 이렇게 한국에 계속 시장을 매일매일 하는 거지. 근데 가끔 런던에는 막 주말에만 하는 시장도 있고. 와, 이거 맛있겠다. 진짜 큰 딱 팔고 있네. 봤어? 와, 되게 바삭바삭하게 보여. 안녕하세요. 혹시 2인분 같은 1인분 거 줄 수 있을까요? 아, 좋아요. 잘 됐네. 감사합니다. 내가 안 틀렸지? 아, 이거 되게 맛있게 보이네. 소스도 다르게 발고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약간 한국에 오면은 다른 음식 조합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. 반찬이나 이렇게 소스 여러 개 발고. 한국에 오면은 꼭 시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치? 한국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뭔가 한국 같은 분위기? 그치? 되게 여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. 매운 거 좋아해요? 덜 매운 거 좋아해요? 매운 거 해볼까요? 아, 매운 거. 매운 거 해주세요. 매운 거 괜찮아요? 네, 네. 좋아요. 저는 원래 매운 거 잘 안 먹는데 오늘 도전 좀 해볼 거예요.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뭐 1년 반 한국에 살았으니까. 이거 다 그냥 6,000원이었어요. 영국에 만약에 이거 샀으면 얼마나 될까? 만 원 정도? 만 원 정도? 시장 음식 너무 좋아요. 이거 봐봐. 와우. 맛있겠다. 이거 6,000원짜리인데 일단 매운 거 주로 해볼까? 먼저 먹어볼까? 우와. 화장 튜토리얼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짠. 바삭바삭이네. 우와. 오, 근데 맵기는 해. 우와. 좀 매워요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. 맛있게 매워.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. 맛있게 매운 것 같아. 와. 치킨보다 바삭바삭이야. 진짜 치킨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양념도 맛있고. 근데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여러분 만약에 한국 오면은 시장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. 이거 진짜 맛있다. 괜찮아? 매운맛? 치킨이랑 더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. 훨씬 사. 훨씬 더 사. 맞아, 맞아. 오늘은 우리 시장 같이 구경했는데 이 동영상이 좋아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